메이플스토리에는 여러 보스 몬스터들이 있지만 이 중에는 군단장이라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군단장 중에서 아스완이라는 왕국 하나를 검은 마법사에게 넘겨버린 힐라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는 아리안트 경비병 티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티건은 플레이어에게 아리안트 서쪽 사막 끝 황무지에 대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합니다. 플레이어가 무슨 황무지냐고 묻자 그것도 모르냐며 무시하네요. 얼마 전 모래구름이 걷히고 난 황무지에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림자는 커다란 건물처럼 보였으며 근처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림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티건은 플레이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며 차원의 거울을 통해 아스완의 오벨리스크로 가보라고 합니다. 가보고 별일 아니면 다시 안 와도 된다고 하네요. 차원의 거울을 통해서 오벨리스크 앞으로 이동하면 가르딘이라는 시그너스 기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르딘은 플레이어를 보고 안 그래도 탐사 인원이 부족했는데 자신들을 도와주러 온 거면 환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오벨리스크 안에서 거대한 지하 도시를 발견했다고 하네요. 얼마 전 시그너스 기사단은 큰 혼란에 빠질 뻔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금방 해결되긴 했지만 기사단의 존속 자체를 뒤흔들 뻔한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가르딘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지만 그 사건의 원인은 군단장 힐라의 계략이었다고 합니다. 가르딘이 말한 시그너스 기사단의 근본을 흔들 뻔했던 사건은 팬텀 튜토리얼에 나오는 힐라가 자신이 시그너스의 정통 후계자라고 구라치다가 팬텀한테 저격당해서 들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팬텀한테 털리고 자신의 도시인 아스완으로 튄 거죠. 팬텀이 저스티스 패치에 출시됐고 아스완 해방전은 저스티스 패치의 마지막 업데이트였는데 자연스럽게 잘 이어진 것 같습니다. 힐라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죽은 자들의 육체와 영혼을 다루는 네크로맨서라고 합니다. 시그너스 기사단은 자신들을 우롱한 힐라를 쫓아왔더니 이 오벨리스크에 도착했다네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있기는 너무 놀라운 이 오벨리스크 아래에 지하도시 아스완이 존재하고 있으며 힐라의 기운이 그 중심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여기가 힐라의 본진이었기에 수많은 기사를 지하로 파견했지만 아직 힐라를 찾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이없게도 적이 너무 많기 때문이랍니다. 다른 군단장들은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힐라는 대량의 군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물리치기엔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가르딘은 소속을 신경쓰지 말고 메이플홀드를 위해 힐라 레이드에 참여해달라고 합니다. 플레이어가 이를 수락하자 아스완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아스완엔 살아있는 사람은 없지만 이야기를 들려줄 존재들은 있다고 하며 가르딘은 오벨리스크 안으로 들어가보라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아손이라는 왕으로 보이는 놈이 있는데 말을 걸면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옆에 있는 메디사에게 말을 걸어보면 왕을 대신해서 죄송하다고 하며 왕은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됐는데도 타국 사람들이 아스완 땅을 밟는 걸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고집이 어이가 없네요. 메디사는 플레이어에게 선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하며 자신처럼 사람과 자연의 기운을 알아보고 정화하는 힘을 가진 존재들을 무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힐라도 아스완의 무녀 중 하나였다네요. 힐라는 무녀들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클래스의 대무녀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힐라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신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힐라가 아스완 자체를 검은 마법사한테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스완의 백성들은 육체와 영혼을 힐라에게 뺏겼다고 합니다. 메디사는 직접 아스완을 둘러보라고 하며 오른쪽 포탈로 들어가보라고 합니다. 저 포탈은 원래 아스완 고위 관직들이 아스완의 곳곳을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유용한 포탈이었지만 지금은 저 포탈을 이용해 어딜 가더라도 모두 전장이라고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포탈로 들어가서 점령, 공격, 방어, 보급 네 가지 모드 중에서 하나를 골라 클리어하면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메디사에게 가면 방금 싸운 수많은 적들이 원래 아스완의 선량한 백성이었지만 힐라에 의해 사악하게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현재는 오벨리스크 바로 밑 아스완의 최상층에 있던 사람들만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정신을 유지해도 할 수 있는 건 없으며 힐라를 막을 힘은 없다고 합니다. 메디사는 플레이어에게 아스완의 백성들을 힐라의 손에서부터 구해달라고 합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진 힐라지만 어떻게든 힐라를 없애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힘을 모두 쏟아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힐라의 병사가 돼버린 백성들을 잡으면 그들은 자유로운 영혼이 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힐라의 힘이 존재하는 한 자유로운 영혼은 다시 힐라의 병사가 돼버리는 답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된 잠깐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들을 성불시켜주는 것이 무녀가 할 일이라고 하며 그들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물론 자신들이 부탁하는 입장인 만큼 아스완의 사람들은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령이 됐지만 아직 가진 것은 많다고 하며 자신들이 쓸 수도 없는 아스완의 제보들을 주겠다고 합니다. 힐라에게 털린 것도 많지만 아직 남은 게 꽤 있으니 옆에 있는 재상 칭룽을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칭룽에게 가면 아스완의 문명이 가진 힘을 설명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스완의 사람들은 정신의 수련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수련을 통해서 내면에 숨겨진 힘, 이너 어빌리티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전쟁에 참가해 높은 명성과 명예를 얻게 된다면 플레이어도 이너 어빌리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며 더 높은 명예가 더 높은 힘을 끌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완의 사람들은 명예를 중요시했다고 하네요. 또 아스완에서는 메소가 아닌 컨코러스 코인과 엠퍼러스 코인이 사용됐으며 전쟁에 참여해서 코인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인을 구해오면 왕가의 창고를 사장님이 미쳤어요 수준으로 풀어준다고 하며 열심히 모아오라고 합니다. 아스완이 이렇게 많은 보상을 뿌리는 이유는 그만큼 전쟁이 위험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적의 위협은 당연하지만 동료조차 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힐라는 전쟁터에 들어가는 자들이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마법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신수의 힘을 가진 자들이나 파티원은 상관없지만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동료들은 알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아스완 해방전은 서버끼리 경쟁을 붙었었는데 플레이어가 썰어버리는 스켈레톤 병사들이 적으로 인식된 다른 서버 플레이어라는 설정인 것 같습니다. 파티원이랑 시그너스 피오족들은 가까운 장소라서 아군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네요. 아스완 해방전에 참여를 하다보면 메디사는 플레이어 덕분에 많은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힐라의 힘이 강력해서 대부분 다시 스켈레톤 병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메디사는 일반 무녀인 자신의 힘이 대무녀였던 힐라에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령이 된 자신은 이제 더 이상 강해질 수 없지만 무녀의 구슬이라는 물건만 있으면 더 강한 정화의 힘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아손이 무녀의 구슬을 가지고 있을 테니 가서 무녀의 구슬을 받아와 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가면 좋겠지만 왕이 메디사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대신 가달라고 하네요. 플레이어가 이아손에게 가서 무녀의 구슬을 달라고 하자 이아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며 뜸을 들입니다. 이아손은 무녀의 구슬을 원한다면 재상 칭룽에게 가보라고 하네요. 칭룽에게 가서 무녀의 구슬을 뱉으라고 하자 그거 원래 왕이 관리하던 건데 힐라에게 홀딱 빠진 왕이 무녀의 구슬을 다 넘겨줘 버려서 이제 남은 게 없다고 합니다. 칭룽은 무녀의 구슬을 다시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무녀의 구슬은 아스완에서 큰 제사를 지낼 때가 아니면 꺼내지 않으며 만약 꺼낸다고 해도 아주 잠깐뿐 다시 왕이 맡아야 하는 귀중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아손은 힐라를 무척 아꼈기 때문에 힐라에게 무녀의 구슬을 줘버렸다네요. 칭룽은 할 말이 매우 많아 보이는데 지난 일 말에 뭐하겠냐며 정품 무녀의 구슬만한 효과는 낼 수 없지만 비슷한 거라도 만들어야겠다고 하며 플레이어에게 빛나는 가루, 빛나는 물, 빛나는 보석을 전쟁터에서 모아오라고 합니다. 재료를 모아다 주면 칭룽은 무녀의 구슬을 만들어주며 정품보단 약하지만 아스완 최상층에서는 어느 정도 위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메디사는 누구보다 힐라의 배신을 눈치채고 먼저 알렸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이아손은 오히려 메디사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힐라의 배신에 대한 분노를 메디사에게 풀고 있다고 하네요. 왕이 약간 좀 병신기가 있습니다. 메디사에게 구슬을 가져다주면 그녀는 힐라가 왜 아스완을 배신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며 힐라를 만나게 되면 꼭 한번 물어봐달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아리안트 경비병 티건에게 퀘스트가 옵니다. 오벨리스크를 조사하던 시그너스 기사단에게 들었는데 아스완 쪽의 상황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기사단의 표정을 봤을 때 좋은 소식인 것 같다고 하며 오벨리스크로 가보라고 합니다. 오벨리스크의 가르딘에게 가면 지난번에 찾아온 모험가들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거뒀다고 하며 자세한 건 안에서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메디사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아스완의 백성들은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남은 것은 지하로 숨어버린 힐라와 일부 잔당들 뿐이라고 하며 자세한 것은 칭룽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칭룽은 아스완의 대부분의 지역과 백성들을 구해냈지만 아직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힐라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데려간 일부 백성들이 아직 근처에 있다고 하며 그들을 잡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칭룽은 오른쪽 포탈로 들어가 데들리 가디언 타워 하나를 잡아달라고 합니다. 타워를 밀고 오면 이제 남겨진 백성들이 잠시나마 해방됐을 거라고 하지만 힐라가 영원히 물러나지 않는 이상 백성들은 다시 병사가 될 거라고 하며 그때는 다시 부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스완 해방전 퀘스트는 모두 끝이 납니다. 저스티스 패치의 마지막 업데이트였던 아스완 해방전은 어빌리티가 처음으로 열렸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어빌리티는 약 10년 후 메이플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아스완 해방전은 제 기억에 방어든 공격이든 그냥 파티맵고 들어가서 타워를 밀지 않고 몰려오는 적들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몬스터들은 경험치가 꽤 높은 편이라서 클리어하지 않고 시간을 쭉 채우며 사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이 또 희한하게도 그냥 최대한 빨리 끝까지 밀고 나갔던 기억도 있는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스완 해방전은 이후 대부분의 테마 던전을 막아버린 UNI 업데이트에서 막혔으며 현재는 다음 시즌을 기다리라는 말을 하지만 그 시즌은 아직까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메이플식 시즌1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네요. 아스완 해방전에서 힐라도 잡고 백성도 해방시키고 꽤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의문의 집시라는 퀘스트가 생겼습니다. 떠돌이 집시라는 사람이 아스완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스완 옛 왕국의 추억이여, 어리석은 왕도 아름다운 미녀도 죽은 병사도 사라져 이제는 영원한 젊음만이 남아 쓸쓸히 주인을 기다리네. 이 노래는 영원한 젊음의 비약에 대한 노래라고 하며 소문에 의하면 고대 왕국 아스완 어딘가에 군단장 힐라가 남긴 젊음의 비약이 있다고 합니다. 힐라의 군대도 모두 숨어버린 지금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며 아리안트 왕비 아레다도 비약을 얻기 위해 사람을 풀었다고 합니다. 떠돌이 집시는 관심 있으면 아스완으로 가보라고 하며 비약과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 자신에게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아스완으로 가려고 오벨리스크 입구에 가면 가르디니 플레이어를 보고 집시가 보내서 왔냐고 합니다. 플레이어는 젊음의 비약을 찾으러 왔다고 하자 그런 건 다 헛소문이라고 하며 웬 집시 때문에 개나 소나 아스완으로 찾아와서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아스완의 무녀 메디사가 이 소문 때문에 조만간 사건 하나 터질 것 같다고 하며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으니 메디사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메디사에게 말을 걸면 최근 개같은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스완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메디사는 힐라가 이 틈을 타 외부 세력과 접촉해서 플랜 B를 세울까봐 걱정이라네요. 어딘가에서 또 아스완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힐라는 영원한 젊음을 원했으며 그 젊음을 대가로 한 왕국을 하루아침에 멸망시켰습니다. 아스완의 젊음의 비약이 있다는 소문 자체가 힐라의 영생과 아스완을 연관시킨 결과라고 하네요. 플레이어가 해야 할 자세한 임무는 칭룽이 알려줄 거라고 합니다. 칭룽은 아스완과 지상이 이어져 있는 통로가 이곳 최상층을 거치는 것 말고도 몇 군데 더 있다고 합니다. 외부인들은 이 통로를 찾아서 들어온 것 같다고 하네요. 안타깝게도 최상층 거주자인 자신들은 다른 통로의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통로를 찾고 외부인을 만나면 쫓아내달라고 하며 아스완 하층부로 보내줍니다. 플레이어는 하층부에 들어온 도굴꾼을 쫓아내고 통로를 찾게 됩니다. 사건을 해결하고 돌아가려는 순간 오른쪽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게 되고 플레이어는 이를 구경하러 가게 됩니다. 거기서 개노답 삼형제의 대화를 듣게 되는데 결론만 보자면 떠돌이 집시가 말한 비약이란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플레이어는 돌아가서 메디사에게 보고하려고 하지만 개노답 삼형제에게 들키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개노답 삼형제를 쫓아낸 자리에 정체 모를 비약이 있는데 비약은 고대 아스완어로 쓰여 있습니다. 비약을 가져가 메디사에게 보여주자 사악한 기운이 느껴지는 걸 보니 힐라의 비약이 맞다고 합니다. 비약에 써져 있는 고대 아스완어는 세상에 많은 미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내가 가진 영생의 힘을 담았노라. 부디 아름다운 자가 사용하기를 이라고 써져 있다고 합니다. 메디사는 딱 봐도 수상하니 자신이 비약의 성분을 조사해보겠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비약은 영생과 전혀 관계없는 사악한 기운을 담은 물약이었으며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집착과 광기를 끌어내는 힘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힐라가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뭘 노렸는지는 모르지만 힐라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하며 이 모든 것은 플레이어 덕분이라고 합니다. 메디사는 가르딘에게 이 일을 보고해달라고 하고 가르딘은 사전에 사건을 막아 다행이라고 하며 경계를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후 아리안트 왕비 아레다와 떠돌이 집시가 나옵니다. 집시가 뭘 해줬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보면 젊음의 비약을 아레다에게 준 것 같네요. 이후 집시는 옆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힐라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아리안트부터 다시 시작이야 라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퀘스트는 끝이 납니다. 뒤에 나오는 집시 이야기는 아스완이 해방된 이후 지하로 숨었다고 알려진 힐라가 다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밖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 같습니다.
아리안트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했는데 킬라는 아스완 이후 안 보이다가 미궁에서 진일라로 나타난 것 같은데 아리안트에서부터 무슨 일을 한 건지 궁금하네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킬라는 왜 검은 마법사에게 아스완을 바치게 된 걸까요? 킬라는 젊음에 집착하는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 킬라의 과거는 미궁 스토리를 밀면 볼 수 있습니다. 킬라는 아스완의 대무녀였고 모든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신뢰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킬라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킬라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신이 옛날 같지 않음을 알아차리게 되고 더 이상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킬라는 늙어가면서 더 이상 자신의 젊음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없을 때 검은 마법사가 나타났고 킬라에게 영원한 삶과 아름다움을 주게 됩니다. 킬라는 자신이 섬겨야 할 사람을 깨닫게 됐으며 검은 마법사에게 자신의 각오를 보여주는 의미로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것이 아스완이 멸망하게 된 배경이겠네요. 미궁에서 진일라까지 잡으면 늙어버린 힐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진짜 모든 힘을 잃고 물러났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스완 해방전으로 시작해서 아스완을 팔아넘기고 떠돌이집시 역할을 하며 꾀를 부리던 힐라의 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일라는 엄청 잘 만든 보스라고 하던데 카드 힐라는 딜찍누가 아니면 잡을 수가 없는 어이없는 패턴을 가진 보스라서 보스 패턴이나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